우리에게는 자, 디지털 장구가 있습니다. 자, 기본 장단에서 들어보기 연주하기를 클릭해 보세요. 연주하기. 자, 이 화면 나왔죠? 그래서 덕을 치는데 여기를 딱 하고 변죽 쪽을 치면 딱 소리가 납니다. 덩덩덕덩 세 번 둘 셋 이렇게 어떻게 연주하는 게 바른 자세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연주되네요. 시작 거덩 여덟 번 넷 거덩덩 떡덩 거덩 스리스리랑 덩덩 떡쿵 덩덩 떡쿵 선생님도 지금 섞고 있죠? 다 같이 떡쿵떡 덩 떡쿵떡 덕 마지막 덩덩딱 우와 너무 잘했어요. 장단골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? 가사의 말붙임새에 따라서 다양한 장단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. 자, 맨 위에 장단 익히기가 있죠? 장단골 만들기로 가서 기본이 자진몰이 장단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? 세마치 장단으로 바꿔주세요. 바꿨나요? 그러면 정관보 모양이 달라졌죠. 자, 얘를 클릭해서 길게 끌고 가져가면 만들 수 있죠? 한번 다시 클릭하면 지워집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마치 장단골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틈이 오거나 하는 게 도움 필요하면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. 혹시 저장하기 되나요? 여러분? 먼저 만들어서 올린 친구들 거 한번 들어볼게. 56 이거 누구 거예요? 자, 예리니까 한번 들어볼까요? 들려요? 들려요? 덩덕쿵 쿵덕덩덕쿵 직접 이렇게 세마치 장단 만들어봤는데 어떤 부분이 재밌은 것 같아요? 가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? 재밌게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만들었던 것도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자기가 직접 장단을 만들어보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도 재밌고 이런 것도 세마치 장단이 배우는 걸 알 수 있어서 실제로 교실에서 장구를 놓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태블릿으로 혹시 세마치 장단을 배워보니까 어때요? 장구는 장단을 내가 만들어도 공유를 못하는데 얘는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장단을 또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. 우리가 실제로 장구를 놓고 하는 수업도 좋지만 나는 이 앱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. 나 이거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. 적극 추천. 왜냐하면 지금 우리만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. 다른 친구들이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다 추천해 줄 수 있어요? 와,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? 장단을 직접 만들어보고 자기가 만든 것을 들으면서 고치고 진짜 장단을 들어보면서 장단을 익힐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이 최초로 구강 놀이터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고 점점 더 다른 친구들도 모두 다 같이 써서 우리나라 음악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. 박수!